골다공증으로 일상이 무너진 이하순 씨를 만났는데요. 한 발자국 떼는 것도 쉽지 않아 보이는 그녀. 어머니, 이게 걷는 게 좀 조심스러우세요? 네, 너무 조심해서 걸어야 돼요. 이거 제가 넘어지기를 잘해서 양 팔을 다 다쳐가지고 넘어질 때마다 다쳐가지고요. 이렇게 흉이 이렇게 양쪽에 다 있어요. 그래가지고 수술해가지고 심도 못, 심 뺀 제가 엊그제 뺐어요. 얼마 안 돼요, 뺀 제가. 아니, 어떻게 다치지? 부러진 거예요? 예, 부러졌어요. 혹여나 또 넘어질까 두렵기만 한 야순 씨. 뼈가 부러져 병원을 찾았을 땐 이미 심각한 골다공증 단계였다는데요. 티스코어가 마이너스 1에서 2.5까지는 골감소증, 그 아래면 골다공증으로 진단됩니다. 이 왼팔 다치고 나서 등 골절도 있죠. 또 그 이 등이 나니까 또 앞가슴 또 넘어져가지고 앞가슴에 또 금이 가가지고 계속 그러는 거예요. 이거 팔을 한번 다치고 나니까 이 골다공증이 심하니까 그런다고 하더라고요. 총 네 번의 골절로 흉터투성이가 된 몸. 한 번 뼈가 부러지기 시작한 뒤로 뼈 건강은 도미노처럼 무너져 내렸습니다. 특히 척추 압박 골절 이후 일상생활이 어려워졌다는 그녀. 척추 골절이 발생할 경우 사망률은 8배나 증가할 만큼 노년기엔 치명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골다공증의 가장 흔한 합병증은 척추 압박 골절인데요. 압박 골절이 그냥 아픈 걸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뼈가 내려앉고 주저앉게 되는데 한번 내려앉고 주저앉고 굽어지면 다시 회복되기가 어렵습니다. 한 마디만 내려앉아도 5mm에서 10mm 이상 주저앉게 되고 여러 마디가 동시에 내려앉게 되면 허리가 90도 이상 구부러지는 그런 현상이 발생하게 됩니다. 내부의 장기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데 흔한 게 이제 소화불량이라든가 호흡곤란 이런 게 발생할 수 있고요. 실제 갱년기 이후 키가 3cm 이상 줄었거나 골절 경험 또 골다공증 가족력 등이 있다면 누구든 주의가 필요합니다. 누구보다 밝고 또 건강했던 야순 씨. 골다공증으로 인해 많은 게 바뀌어버린 지금인데요. 먹어야 할 약 종류가 점점 늘어나는 상황. 심지어 뇌혈관 질환까지 찾아오며 또 한 차례 고비를 넘겨야 했던 야순 씨. 대체 어디서부터 잘못된 건지 더 늦기 전에 뼈 건강을 되찾고 싶을 뿐입니다. 정기적인 골밀도 검사를 해서 미리 튼튼한 뼈를 위해 조치를 취했다면 비교적 안심이지만 골밀도 점수가 심각한 상태에 이른다면 또 다른 위험들에 노출이 되기 때문이죠. 50대 이상 연령에서 고관절 골절을 경험하면 1년 내 사망률이 무려 20%에 다다르고요. 사망률이요? 네네. 그리고 여러 종류의 합병증도 불러오게 되는데 프랑스에서 실시한 연구 결과를 한번 보면 골다공증을 가진 환자들 사이의 알츠하이머 혹은 치매 유병률은 일반적인 경우의 유병률에 비해서 3, 4배 정도 높았고 네. 특히 대퇴골 골절이 있는 폐경후 여성들이 더더욱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관상동맥질환, 심근경색, 심혈관 사망률, 뇌졸중 이런 것들과 연관성 역시 확인되었습니다. 인천광역시 이곳에 소문난 뼈부자가 있다고 하는데요. 한눈에 봐도 건강미 넘치는 그녀. 혹시 김재선 선생님이세요? 네, 맞아요. 제가 운동하는 할머니 김재선입니다. 운동하는 할머니 김재선 씨, 반갑습니다. 응? 70대의 나이가 믿어지지 않을 만큼 강철 체력을 뽐내는 재선 씨. 무거운 운동기구도 척척 들어올리는데요. 그런데 선생님 지금 무게를 몇으로 올리시는 거예요? 지금 이 무게면 80 정도. 80입니다. 바벨 무게만 80kg. 과연 재선 씨는 들어올릴 수 있을지? 긴장되는 순간인데요. 만만치 않은 무게에 혹시 다치지 않을지 조마조마합니다. 그렇죠. 살짝 집어넣어서 그리고 발밑을 잘 누르고 발바닥 잘 지지한 상태에서 하나 천천히 업! 가뿐하게 성공입니다. 오케이. 그만.
아, 원래는 이제 성인 남자분들도 조금 하기 힘든 무게이기도 하고요. 근데 어머니는 지금 뭐 뼈도 그렇고 근육도 그렇고 좀 많이 운동도 오래 하셔가지고 많이 건강한 상태라서 조금. 지금은 모두가 인정하는 강골이지만 사실 그녀에겐 상상도 못할 반전과거가 있었다는데요. 갱년기가 시작되면서부터 몸이 여기저기 아픈 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건강검진 한번 해봤는데 골다공증 수치가 너무 안 좋게 나왔어요. 의사 선생님께서 이 정도 수치면 살짝만 넘어져도 다칠 수 있고 뼈가 부러질 수 있으니까 조심하시라고. 당시 골밀도 수치는 마이너스 3.2. 시도 때도 없는 통증에 시달렸다는 재선 씨. 힘든 건 일상생활에서부터 많이 힘들었죠. 뭐 집안일을 할 때 걸레를 짠다든가 특히 잼통 뚜껑 안 열을 때 힘을 못 주겠더라고요. 잘 때 어깨도 한쪽으로 자면 어깨가 아팠던 것 같고. 하지만 골다공증 앞에서 무너질 수 없었던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렇죠. 골다공증을 진단받고 나서는 이제 손주들도 태어나면 어떤 경우에는 손주도 봐줘야 되고 그리고 또 손주랑 같이 건강하게 지내려면 운동으로 해서 뼈라도 건강을 지켜야 되겠다는 생각이 그렇게 해서 운동을 하게 됐죠. 10년간 꾸준히 운동을 하며 골다공증 극복에 나선 재선 씨. 그 결과 골밀도 수치 마이너스 3.2에서 마이너스 1.6으로 개선. 많이 좋아졌어요. 지금은 불편한 데가 없다고 봐야죠. 그냥 운동이 꾸준히 하다 보니까 많이 좋아졌어요. 과연 그녀의 일상은 어떨지 집으로 찾아가 봤는데요. 매일 아침 꼭 하는 것이 있다는 재선 씨. 뭐 지금 뭐 하시고 계신 거예요? 발 마사지를 하고 있어요. 이게 아침 저녁으로 하면은 혈액순환에도 좋고 제가 무릎이 좀 안 좋거든요. 굉장히 부드러워져요. 발바닥 지압은 혈액순환과 신경 자극을 활성화해 전신 건강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발가락도 해줘야지. 발가락도. 이번엔 식사 준비에 나선 재선 씨. 무너진 뼈 건강을 다시 세우기 위해 먹는 것도 180도 바꿨다는데요. 칼슘이 풍부한 다시마와 각종 채소, 그리고 단백질도 잊지 않습니다. 그전에는 생각 없이 아무거나 막 먹었거든요. 근데 골다공증 진단받으니까 걱정이 많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음식도 챙겨 먹으려고 노력은 해요. 뼈 회충 건강밥상 완성! 보기만 해도 먹음직스럽네요. 먹어봐. 완전 건강식인데. 내가 그전에 골다공증으로 고생했잖아. 그래서 이렇게 챙겨 먹으려고 노력하지. 이제 나이가 있으니까. 그치. 신경 써야 돼. 평소 운동을 함께하며 친해졌다는 두 사람. 관심사는 건강이죠. 그럼 운동 같이 하고. 운동, 예. 운동 같이 다니면서 이런저런 같이. 얘기도 하고 정보도 나누고. 다 먹었어? 응, 맛있게 잘 먹었어. 가자. 산수장 가자, 산수장. 운동 메이트인 두 사람의 놀이터는 바로 이곳입니다. 산에서 이렇게 헬스기구 놓은 게 산수장이에요. 그래서 여기 가끔 산에 갈 때 한번 들렀다 가고 내려올 때 한번 또 하고. 산스장에서 즐기는 힐링 타임. 다리 힘이 세지겠지? 뼈도 튼튼해지고 뭐든지 다 튼튼해지고 뭐 자세도 똑바라지고 이 뼈의 기둥이 뼈 기둥이 바로 쓰니까. 골다공증 극복을 위해 자신만의 건강 철칙을 지키고 있는 재선 씨. 앞으로 바람은 뭘까요? 아픈 데 없이 이제 건강하게 살면서 우리 사위들, 딸들 손주들, 우리 남편같이 재작년에 한라산 백록담 갔다 왔는데 백두산도 가고 싶어요.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환자분들에게 골다공증 관리를 위한 생활수칙을 강조하곤 하는데
쉬운 것 같아도 쉽지 않습니다. 이게 생활 속 작은 부분들이거든요. 그게 진짜 어렵더라고요. 들으면 다 쉬워요. 네, 맞습니다. 네. 그런데 두 분은 부단한 노력을 통해서 튼튼한 뼈를 유지하면서 누구보다 젊은 에너지로 지내는 모습들이 아주 인상적이었습니다.